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깃허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Git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하는 법을 배웠었고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공유 사이트인 GitHub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하는 법을 지금 이제 조금씩 익혀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GitHub가 제공하는 기능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포크 뜨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PR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를 이제 보다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생겨서 그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이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작업이겠죠. 그리고 선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그 원격 저장소로 복제해오는 포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포크는 딱 한 번만 1회만 처음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원격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있는 것을 포크함으로써 여러분들 그 계정의 리포지토리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리포지토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제 포크를 떠온 그 리포지토리다라는 이제 표기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PC 서버나 아니면은 뭐 이 피스 서버 뭐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클론을 해오게 됩니다. 클론. 이제 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한번 해오겠죠. 그래서 이제 클론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로컬로 이것을 복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소스 코드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애드하고 커밋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류를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자 같은 것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이제 좀 더 좋아진다면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 함수 같은 것도 제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추가한 후에 이제 완료가 되었다면은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리포지토리로 업로드하는 작업인 푸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푸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작업할 때 이력을 남겼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력을 위해서 이제 수정했던 그 파일들의 정보들이 GitHub 계정의 리포지토리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원작자한테 이제 이런 부분이 고쳐졌으니까는 한번 업데이트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풀 리퀘스트를 이제 우리가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은 이제 원작자가 이 풀 리퀘스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억셉할지 아니면은 리젝트할지를 결정하게 돼서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원래 있는 소스에 이제 머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컨트리뷰터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해가지고 활발하게 이제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포크를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론을 뜬 다음에 작업을 하고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 리퀘스트를 해서 머지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만 컨트리뷰터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컨트리뷰터가 작업한 내용들이 내가 포크를 떠왔던 시점 이후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생긴지를 모르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해서 하고 풀 리퀘스트를 보내버리면 여기에 원래 처음 버전, 가져왔던 버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버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포크한 리포지토리를 최신으로 동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은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 오픈소스에 지속적으로 컨트리뷰션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항상 그 작업을 가져와서 머지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크한 원본 리포지토리에서 업데이트 된 부분을 받아올 때 반드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최신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크한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에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에 이제 연습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원격에서 작업이 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격의 변경 사항을 내 로컬로 먼저 가져와서 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그 작업한 것들과 합친 다음에 다시 푸시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깨끗한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먼저 포크를 떠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포크 뜬 저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로컬로 이제 클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바로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격, 원래 이제 우리가 포크 떠온 곳과 연결을 해서 이 여기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풀을 해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크를 떠온 다음에 그 원격에 있는 그 이제 저장소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풀을 해와도 이제 가져와서 이제 머지할 게 없을 거고요.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풀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져와서 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푸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포크 떠온 거기에는 풀해온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한 내역들, 이것들이 이제 머지가 돼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저장소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그 소유주한테 이제 풀 리퀘스트를 보내는 작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동기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쉽게도 이 GitHub 상에서 지금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 거 포크 뜬 것과의 동기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포크 떠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로컬로 받고 로컬에서 이제 그 원래 그 프로젝트를 풀해가지고 소스를 머지한 후에 그리고 작업을 한 후에 그리고 우리 거에 푸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버전이 이제 합쳐진 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풀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크 떠온 것과 일치화를 시키고 싶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원본과 그다음에 우리 것을 일치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서 풀을 이제 떠서 우리 거와 머지를 한 후에 우리의 그 포크 떠온 저장소로 푸시를 해버리면은 이제 리포지토리가 이두 개의 리포지토리, 원본 리포지토리와 그다음에 우리가 포크 떠온 리포지토리가 동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최신 동기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스텝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필요한 저장소는 우리가 이제 선택한 오픈소스 이제 프로젝트 원본 저장소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본 저장소를 포크 떠온 이제 포크드 저장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크된 저장소에서 우리가 로컬로 클론한 그 로컬 저장소 이세 개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GitHub의 원본 저장소 선택해서 포크를 먼저 뜨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GitHub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작업으로는 우리가 로컬 PC에서 포크드된 리포지토리를 이제 로컬 PC로 복제하는 클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저장소가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파일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드하고 커밋하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론한 폴더 내에서 리모트 저장소를 조회를 해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git remote minus v 하면은 현재 그 폴더와 연결된 리모트 저장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클론을 했기 때문에 포크드된 그 리포지토리 주소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어디서 원본 저장소에 있는 것을 풀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폴더 내에 원본 저장소를 리모트 저장소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는 어떻게 하죠? git remote add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it remote minus v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씩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포크된 저장소와 그 다음에 원본 저장소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그 포크된 저장소로 푸시하기 전에 무슨 작업을 먼저 하냐면 원본 저장소에서 풀을 먼저 해서 내 거에 원본 저장소에 변경이 생긴 사항을 지금 현재 로컬 저장소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머지가 되고 나면은 이제 포크된 저장소로 우리가 푸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푸시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우리가
포크된 저장소에서 원본 저장소로 풀 리퀘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만 원활하게 잘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GitHub에 리포지토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계정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리포지토리는 전에 이제 우리가 CRUD 샘플로 줬던 거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리포지토리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포크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럼 이제 이렇게 내 걸로 포크를 뜨게 되고요. 그럼 지금 이제 원본 저장소는 정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제 저장소는 포크된 저장소이겠죠. 그리고 이제 포크된 저장소가 결정이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였죠? 기클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피스 서버를 이용해서 기클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고, 예, 클로. 그러면은 이제 클론이 되죠. 지금 현재 클론한 주소는 우리가 포크를 해서 내그 GitHub 계정 내에 만든 저장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이 만들어졌죠. 폴더가 포크가 됐고요. 이제 그 해당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make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cat make 파일 해서 마켓 한 다음에 마켓 c 그다음에 products manager.c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gcc 마이너스 5한 다음에 그다음에 달러 골뱅이 달러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까요? 클린 그다음에 rm 오브젝트 파일 지우고 마켓 지우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리고 브레이 메이크 이상한 문자가 들어갔네요. 스테이터스, get add, make 파일. 일단은 이제 테스트 먼저 해봐야 되겠죠. make. s-a, 한 다음에 마켓. 제대로 되는 거 확인을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됐다면은 지금 이제 git 스테이터스 변경사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git ignore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git ignore도 만들 수 있겠죠. cat. 이건 와.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과 컨트롤 D 하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는 Git 이건 와. 그다음에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은 지금 이제 Git ignore와 make 파일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고, git add, git ignore, git commit, git add make 파일. 그럼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저 원격과는 지금 이제 확인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푸시하기 전에 해야 될게 뭐냐면 원격에 지금 이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t remote -v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이제 연결된 오리진은 우리가 포크된 저장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연결해 주는데 리모트 한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뭐 업스트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여기다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여기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포크 떠온 원래의 주소가 git 불 오리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우리가 업스트림으로 했잖아요. 일단은 리모트 연결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업스트림도 연결이 잘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git 한 다음에 불 업스트림 마스터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가 저쪽 것과 지금 여기가 어떤지 비교 사항을 보여주게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원래 그 리포지토리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풀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푸쉬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리진을 푸쉬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 우리의 계정을 이제 묻겠고요. 이제 이렇게 git push origin master 하면은 이렇게 이제 push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push한 거는 현재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포크드 리포지토리로 push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 그원 소유자 그 프로젝트 소유하고 있는 그 리포지토리에 우리가 이제 변경 사항을 요청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포크된 리포지토리의 업데이트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 거고요.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한 그 gitignore와 그다음에 makefile이 이제 추가가 됐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pull request를 이용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create pull request 해서 이제 우리가 add 뭐 해서 점 git ignore and make file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create pull request를 보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pull request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지금 이제 충돌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 이제 그원 소유자가 보고 아, 적합한 이제 요청이다. 그러면은 머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씩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푸시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GitHub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잔디 심기라는 이런 연두색의 이런 표를 이제 여러분들 계정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표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코딩하는 사람, 개발자들은 이렇게 개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이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취업할 때쯤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잔디 심기를 꾸준하게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잔디 심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GitHub에서 오픈소스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GitHub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개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그 뭔가 성실도 이런 것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이제 gitstarranking.com 거기 사이트에 가면은 유저 중에서 이제 별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한번 여기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1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람의 이제 GitHub 계정을 가서 보면은 이제 최근 1년간 이 사람이 4,488개의 컨트리뷰션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게 1년치의 이제 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디 심기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GitHub에서 커밋을 날리거나 그다음에 이슈나 뭐 아니면 PR 같은 거 날릴 때
이렇게 이제 잔디가 심어지고, 뭐 리포지토리를 만들어도 마찬가지로 심어지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기본 그 브랜치에서 반드시 작업을 해야 잔디가 심겨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크 된데 푸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포크 된 것을 여러분들이 풀 리퀘스트를 반드시 보내야 잔디가 심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도 한번 우리 웹사이트를 보면서 좀 간단히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스타랭킹닷컴을 한번 들어와 보면은 유저별로 뭐 스타를 많이 받은 사람들 랭킹 매겨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리포지토리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중에 이제 한번 우리가 유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작업한 이제 그 리포지토리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계정을 가려면은 이제 GitHub 계정을 한번 가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잔디 심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잔디를 심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또 늘어났네요. 제가 이거 어저께 이제 한 건데 4488개인데 하루 사이에 지금 굉장히 또 많이 했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컨트리뷰션 어떻게 카운팅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 아 나도 이제 좀 일을 1커밋 해서 꾸준하게 한번 1년 동안 해봐야 되겠다 좀 그런 결심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잔디 심기만 봐도 굉장히 아이 사람이 좀 성실하게 이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게 보이겠죠? 이건 제 거입니다. 작년에 OSS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심었던 그 기록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1년 동안의 기록을 한번 보았을 때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일 1 잔디 심기를 목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나는 무조건 약간씩 코딩을 고쳐서 1커밋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 거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소유자한테 여러분들이 포크된 저장소라면 이제 PR을 남기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잔디 심기를 좀 해보고, 이 잔디 심기는 여러분들 9주차부터 이제 15주차까지 여러분들 하는 활동을 이제 나중에 성적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왕창 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1커밋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장소 위에 가보면 이렇게 위키라는 이렇게 위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메뉴를 가보면은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대로 페이지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있는 홈페이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페이지 추가할 때는 여기 뉴 페이지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사이드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클릭해 가지고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미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함수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소개할 수도 있고 간단한 설명도 쓸수 있고 그리고 그 함수를 누가 맡아서 하는지 뭐 담당자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기간별로 언제 어떤 함수까지 구현하고 어디까지 할 거다라는 일정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위키도 마찬가지로 기수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를 복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PC나 아니면은 피스 서버에서 기클론을 이용해서 이 위키를 다운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다음에 또 푸시를 하면은 위키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키 작성법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고 위키도 이번에 미니 프로젝트를 할때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GitHub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지토리를 만들 때 readme.md라는 파일을 이제 추가를 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md라는 확장자가 뭐냐면 마크다운이라는 확장자입니다. 마크업 언어인데요. 이것을 이제 .md라는 확장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만든 파일들은 우리가 HTML이나 PPT로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간단한 구조의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웹에서 뭐 굵은 글씨체, 그 다음에 뭐 순서 목록
화면, 뭐 아니면 이미지 넣는 거, 링크 넣는 거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키도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크다운은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크다운 그 문법을 좀 간단하게 좀 여러 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화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다운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웹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글씨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자를 넣게 되면은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머리, 이렇게 이제 글 크기대로 그래서 이 샵을 앞에 이제 몇개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글씨 크기가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들여쓰기에서 인용 문구를 만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꺽쇠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순서 있는 목록을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네, 순서 없는 목록은 이제 별,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뭐, 이렇게 글머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것을 참조해서 리듬이나 아니면 위키 페이지를 좀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 만들 때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마크다운에다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뭐 굵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탈릭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미지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크기를 좀 줄여서 보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얘는 이제 사이즈 조절 기능이 없어서 HTML에 있는 이미지 태그를 써가지고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시고 위키를 만들 때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GitHub 페이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즉그 웹사이트는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예요. 정적 웹사이트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했을 때 글을 작성하고 나면은 목록이 그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볼수 있죠. 이런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동적이란 말을 쓰고요. 정적 웹사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메모를 작성하면 조금 전에 이제 마크다운으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정적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GitHub에 있는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웹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웹 컨텐츠는 마크다운이나 아니면 이제 HTML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GitHub 페이지를 만들고 싶으면, 즉 우리의 웹사이트를 GitHub 페이지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저장소를 새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New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포지 네임에다 반드시 이제 뭘 써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GitHub 계정 아이디 점, 그 다음에 GitHub 점, 그 다음에 IO라고 써주셔야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여러분 아이디 점, 그 다음에 GitHub 점, 그 다음에 IO라는 이름으로 저장소를 하나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저장소 이름, 여러분 아이디 점, GitHub 점, IO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화면에 간단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웹사이트를 이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꾸미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만의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드셔야 되고, 디자인도 하셔야 되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가 테마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는 어떻게 이제 적용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리포지토리에 가셔서 제일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이 세팅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쭉 내려오다 보면은 GitHub 페이지라는 이제 이 항목이 있어요. 그 밑에서
이제 밑에 가보시면은 이 테마를 골라라 이런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제 테마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테마를 하나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웹페이지가 이 테마에 맞춰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 랩으로 이제 우리가 GitHub 페이지 만드는 게 나갈 텐데 제일 먼저 GitHub에 여러분들 GitHub에 이제 사인인을 한 다음에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데 그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이디 그다음에 .github.io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열고 여러분들 아이디 .github.io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안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세팅즈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웹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세팅즈 밑에 GitHub 페이지 밑에 테마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로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테마가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지토리에 가서 post.md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내용을 마음껏 추가하시고 새로 추가된 페이지의 확인은 이 뒤에 post.md라고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새로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랩두 번째 이제 과제로는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GitHub에 새로운 리포지토리를 생성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킬 테마를 GitHub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테마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이제 테마들이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를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GitHub 그 주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파일을 좀 찾아야 되냐면 테마 설정 파일인 언더바 그 config.yml 파일과 그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인 index.html 이두 파일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에 이제 복제를 해서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언더바 config.yml에서 지금 이제 테마 이름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URL 부분에 여러분들의 이제 계정 점 그다음 github.io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테마에 있는 index.html을 자신의 리포지토리에 이제 추가를 하나 또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언더바 포스트 한 다음에 post.md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만들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연네 자리, 월두 자리, 그다음에 일두 자리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쓰는데 이름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이름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인코딩을 해야 돼요. URL 인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어로 이름을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d 하면은 자동으로 그 테마에 최근 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틀 해가지고 제목을 쓸 수가 있고요. 뭐 카테고리도 있고 이 속에 들어가는 설정 파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 만든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저는 지금 이제 테마를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언더바 config.yml 복사해서 집어넣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URL 그래서 본인의 id.github.io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 이것만 이제 변경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index.html 복사해 와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 최근 글을 이제 등록하고 싶다면 언더바 포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폴더 만들려면 여기다 언더바 포스트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위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파일의 이름은 연네 자리 빼기 월두 자리 빼기 그 다음에 일두 자리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이름을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제거 이제 맞는 걸 보면은 이렇게 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연월일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름을 한 다음에 뒤에 확장자 MD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메인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가 따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최신 이제 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 만든 그 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GitHub 그 블로그 한번 페이지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